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잡초라는 나훈아 선생님 곡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이 노래 그냥 생톤으로 그냥 밋밋하게 아무것도 기교 없이 불게 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오늘 잡초라는 곡을 멋지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악보 한 줄 한 줄 보여드리면서 제가 또 직접 불어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 줄 한 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셔서 응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나훈아 애드립 악보집 안에 수록되어 있는 연주곡집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다가 구매 링크 넣어놓으셨어요. 구매하셔서 받아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잡초 첫 번째 줄 제가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무도 찾지 않는 아 앞에 라샵 시입니다. 이렇게 앞에 라샵에다가 투 빠람 쳐주셔야지 되고, 근데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 텅깅 똑같은 음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찾지 않는 이에요 찾지 않는 할 때 미미미 세 개가 나오죠. 앞에 아무도 미미미 나오잖아요. 첫 음에다가 텅깅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음에다가 텅깅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뒤에 바람 부는, 바람 부는 할 때는 이 세 가지 바람 부, 미미미 요 세 가지에다가 다 텅깅을 넣어주시고, 언덕에 할 때도 민미레미 하는데 민미만 텅깅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슬로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브라토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다가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비브라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줄 가볼게요.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는 레미레라고 이름 뭐 를 부분이 있어요. 를, 여기는 레미레, 레미레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입으로 저 따라해볼게요. 레미레, 레미레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레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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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꽃송이 꽃이라면 한, 시 앞에 뭐 있어요? 라샵이라는 음 있습니다. 라샵에다 텅깅 빵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음들이 똑같은 음들이 두 개 이상이 나와요. 솔솔 그쵸? 뒤에도 미미미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솔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왔을 때 첫 음에는 텅깅하지 마시고 두 번째 음부터 텅깅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첫 음에는 텅깅 안 하고 그냥 솔 후 투 후 투 시 레미레 시라 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음 3개가 나올 때는 3개 다음을 텅깅을 해주셔도 되고, 중간에 멜로디가 들어가 있을 때, 또는 그냥 첫 음에는 텅깅 안 하고 두 번째, 세 번째에다가 텅깅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비브라토는 이름모를 잡초 야에다가 비브라토 많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불러볼게요. 이렇게 한번 연주해봤습니다. 요번 줄에는 굉장히 텅깅이 많아요. 투투투레 투투투레미. 먼저 입으로 먼저 익혀볼게요. 투투투레 투투투레미 투투투레 투투투레미 투투투레 투투투레미. 근데 첫 음에 여기에다가 첫 음에 텅깅을 안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하기에는 되게 요 부분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미 세 가지 미 세 음이 나올 때 세 개 다 텅깅 해주시면 돼요. 투투투레 투투투레미 파파파파 투투투투투투투투 파파 파슬파 미레 파슬파 미레까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불러봤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브라토 향기라도 있을 텐데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이에요.
두두두 파파파파파파파파파 저기는 앞에는 16분음표고 뒤에는 8분음표예요. 이것저것 나무 것도 여기는 16분음표고 뒤에는 18분음표예요. 파파파파파파파파파 파슬파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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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먼저 입으로 하셔야지 됩니다. 여기 비브라토 포인트는 향기라도 있을 텐데에다가만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텅깅 정확하게 해주시고 뒤에 꾸밈음 파슬파 파슬파 파샵이 뭐 파슬파니까 앞에 조표에 파샵이 있죠. 여기 파샵 파슬파 파슬파 파샵 솔파 파슬파 파슬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자,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다음 줄 연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부분을 제가 불러봤습니다. 여기는요. 발이라도 있으면 할 때 발 앞에 파샵솔 파샵솔 빠람 요것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파솔 요렇게 느낌 주시고요. 앞에 똑같죠? 그 다음에 님 찾아갈 텐데 할 때 밈미레 밈미레 미 딴따라 딴따라 딴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고 비브라토 네 맨 앞에 네 미에다가 비브라토 막 넣어주시고 님 찾아갈 텐데에다가 비브라토 많이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비브라토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줄 가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솔솔솔 시렐레미 레미레 레미레 꾸밈 확실하게 레미레 해주시고 시시라 시시라 시에다가 비브라토 넣어주시면 돼요. 딴따라 딴따라 딴 우리 앞에 줄에서 했죠. 님 찾아갈 텐데 뒤에 부분 님 부를 텐데 여기 리듬 똑같습니다.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줄 가보도록 할게요. 자 불러봤습니다. 여기에서는 미미미시시시시미 반복되는 부분 텅깅 확실하게 해주셔야 가사 전달 확실하게 됩니다.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할 때 업에다가 그 도레도잖아요. 도 잡고 도레도 여기 삼옥타브 레키 레키 있잖아요. 레키 중에 여기 앞에 거 있어요. 여기 앞에 요놈 요놈 얘를 도를 잡고 이렇게 누르면 레 소리가 나거든요. 도레도 그러니까 도 잡고 도레도 도레도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미미미 시시시시미 렐레 레 도시도시 렐레 레 도레도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불러볼게요. 가진 게 없어 에도 비브라토 많이 넣어주시고 그 다음 줄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불러봤습니다. 여기에서는 빠바바바바바파미레미 요거 파가 연속으로 들어가는 거 정확한 박자로 연주 안 해주면 바바바바바바바바 막 이렇게 돼버려요. 따다단단단단 띠라라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애드립 시라솔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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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만 신경 써주시면 되시고요. 비브라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에다가 비브라토 많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줄 가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시 앞에 보시면 아, 무 앞에다가 시도시라고 되어 있죠. 시 잡고 여기 사이드키 보면 시도시는 어떻게 트리를 하시냐면 시를 잡고 여기 옆에 사이드키 가운데 거를 여기 손가락 옆으로 딱 이렇게 쳐주시면 시도시 시도시 이렇게 꾸미면 됩니다. 요것만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선 비브라토 어떻게? 바람 부는 언덕에다가 비브라토 많이 넣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그 다음 줄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이름 뭐 레미레, 레미레 우리 앞에서 다 배웠어요. 레미레 트릴 꾸밈 해주시고 잡초 야에다가 비브라토 야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한 송이 앞에 라샵시 라샵시 시솔 미미미솔 여기 확실하게 앞꾸밈 쳐주시면 됩니다. 비브라토는 야 비브라토밖에 없어요.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자,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자, 다음 줄 가볼게요. 자, 여기는 따다다 미미미레 미미미레미 이렇게 입으로 먼저 읽어야 됩니다. 미미미레 미미미레미 같이 해볼까요? 시작! 미미미레 미미미레미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 마찬가지로 미미미 텅깅 해주시는데 첫 번째 음에다가 텅깅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는 게 좋지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막 몰려있게 되면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있을 텐데에다가 비브라토 많이 넣어주시고 마지막 줄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불러봤습니다. 파파파파파파파파파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죠. 따다다다 따다다다 빰빰 이 앞에서 확실하게 공부했으면 뒤에도 같은 리듬이지만 손가락만 다른 겁니다. 파파파파파파파파파 파솔파미레 미에다가 비브라토 마지막 음에다가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잡초라는 곡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갖고 있는 악보 피셔가지고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같이 공부하셔도 되고요. 이 잡초라는 곡이 수록되어져 있는 나훈아 애드립 악보집이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35곡이 들어가 있고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제가 구매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그쪽에 들어가셔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